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더위를 피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놀이터에 물이 흐르고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몸을 담그거나 신나게 워터슬라이드를 즐기고 가족들은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양동이가 가득 차오르자 쏟아지는 물벼락. 온몸이 흠뻑 다 젖으니 뼛속까지 짜릿합니다. 평소 공원이었던 이곳이 물놀이장으로 변신해 주민들의 피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영등포구에 개장된 공원 물놀이장은 영등포공원과 물레동 목화마을마당, 대림동 원지 신우 어린이공원 총 4곳.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은 힘들게 멀리 가지 않아도 매일 집 앞에서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워터 스프레이, 워터 터널, 야자수 버킷까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름이 재밌기만 합니다. 시원하고 재밌어요. 할 게 없어서 그냥 물 포켓만 맞고 있어요. 미끄럼틀도 타고 너무 좋아요. 편해요. 시원하고 뭐 어디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하려고 물 맞으면 재밌어요. 물놀이장은 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족들로 가득합니다. 수심이 낮아 유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다가 다친 아이는 현장에서 바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지나가다가 보셔가지고 애기랑 물놀이하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엄청 좋더라고. 애기도 좋아하고 재밌게 잘 놀았어요. 친구가 이 근처 주민이어서 친구랑 같이 친구 가족이랑 같이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보면서 진짜 프랑스도 요새 많이 더웠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너무 잘 꾸며놓고 또 가족들이 와서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적풍도 좋고. 무더운 날씨를 달려줄 도심 속 오아시스. 공원 물놀이장은 8월 말까지 운영되며 주민들의 여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CNB 뉴스 노준영입니다.